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드디어 중국이 앞으로 주화의 에어쇼에 전시할 이 젠 16D 모형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놈이 전자전기 능력을 갖춘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7년, 물론 그 이전부터 꾸준히 개발을 해왔지만 그 17년도에 함재기용으로 젠 10에다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젠 15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젠 16D에 이렇게 넣은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앞으로 전자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장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요 밑에 하방부에 보시면 전자전기를 지원하는 파드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습니다. 양 끝에는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아마도 전파를 수집하는 형태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전자전에 집중을 하는 것은 주변국, 특히 대만을 매우 위협할 목적이 있는데, 대만이 굉장히 탄탄하지만 얘네들의 무기가 굉장히 최신화되면서 다양한 방어 능력이 충분하다고 지금 대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초도 기습 전력이 들어갈 때 전자전 기만기가 들어가서 대만의 눈을 가려놓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자전에 대해서 저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대만의 젠 16D입니다. 지금 양쪽 끝에 보면은요, 윙팁 끝에 이게 뭐냐면 제모파드죠. 근데 얘가 이제 전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수집된 전파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대전자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양 날개 끝에 전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리시버와 그 다음에 제모 파드가 달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장촌으로 둘러싸인 젠 16D에 전자전 파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3개나 달려 있고요. 이것이 주는 능력은 매우 커 보입니다. 이 3개의 각기 다른 스탠드오프 제머 파드는요,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 보이죠. 지금처럼 중국이 전자전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양안 간의 대결에서, 즉 대만과의 대결에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자전기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또한 저 전자전기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지금 저 전자전기는 중국의 기술로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정말 심각하죠. 만일에 북한으로 저 기술이 넘어가거나, 혹은 저 기체가 북한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한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천궁 이런 미사일들은 전자전 능력에 굉장히 뛰어난 대응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전기가 없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방공망과 전자전 능력이 추가로 생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방공망은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요. 중국이 2018년에 카디즈를 한번 침공했었죠. 그때 얘네들이 전자전기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자공격보다는 전파 수집을 위한 중국의 비행기들이 카디즈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카디즈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삥 한반도를 돌면서 정보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렇게 수집해 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그 전자전 공격기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파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방공 식별구역 자체는 영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공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또 24시간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합참이 그거에 허가를 내주는데, 얘네들이 카디즈로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죠. 에린트, 즉 전자정보를 수집하려는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쓰는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이 방출해내는 그런 전파를 수집을 해가는 것이 얘네들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전자전기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더 전파 특성을 사전에 분석을 하고 적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를 교란하고자 했을 때 이 레이더 전파의 특성상 우리가 교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교란을 당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장비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겠죠. 레이더 입장에서는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된 전파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레이더가 간섭을 받거나 먹통이 되게 되면은 이 레이더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 레이더에 종속된 여러가지 무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 랩터를 가상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라울러가 이 잼으로 랩터의 레이더를 먹통을 시킨 거예요. 그 먹통을 시킨 상태에서 근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공대공 미사일로 스텔스기를 격추했던 적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중국이 흉내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10여 차례 넘어들었죠. 카디즈를 넘나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전자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방공망, 물론 패트리어트나 천궁과 같은 미사일들은 대전자전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있고 제가 운용을 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빔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도 또 빔 방사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재미난 거거든요. 특히 천궁은요, 여러분, 러시아의 S-300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터키한테 S-300을 팔고 나서 미국이, 터키가 S-300을 러시아로부터 사고 난 다음에 미국의 F-35 판매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레이더, 그 전파 특성, 이런 모든 자료를 이 S-300이 다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F-35의 정보를 다 뺏기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F-35를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전자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게 중국에만 저게 있다라고 보지만, 이 기술과 혹은 이 장비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그만큼 제한적이 되는 거고요, 취약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중국의 저 놀라운 전자전 기술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는 점점 위협이 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무기가 점점 개발이 되고 있죠. 동북아의 안정화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